여러분들, 제가 4월 달에 우리가 진짜 분노했던 일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초선 오적. 기억나세요? 초선 오적. 초선 오적 해갖고, 쟤네들이 4월 7일 재보선 깨지자마자, 초선 오적이 정론관에서 조국을 엄청나게, 조국 장관님을 까고, 하면서 우리가 초선 오적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 심층 분석을 했었죠. 오영환이가 텔레그램 방에서 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장경태, 이소영, 전용기, 뭐 이런 또, 뭐또한 명을 자기가 초대해갖고, 거기서 이소영이가 글을 쓰고 정동관에서 발표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 분석했던 거다 기억나시죠? 그때 주동은 오영환이었고, 그 배우는 제 생각은 추측이지만 윤영찬이었고, 그 윤영찬 뒤에는 이낙연이 있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윤영찬 의원실에서 허위 사실이다. 뭐 얘기했죠. 저에게 뭐 사과를 요구하고 그랬던 기억 여러분들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이낙연 후보는 조국을 굉장히 아끼는 그다음 스탠스를 갑자기 취하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초선 오적을 응? 그 조국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오영환이 같은 제가 지나고 나니까 분석이 정확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게 얼마 전에 이낙연 무슨 국민소통관에서 뭐 발표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오영환 보이죠? 어? 오영환 보이죠? 옆에 윤영찬 보이죠? 어? 오영환, 윤영찬, 이낙연 다 보이죠? 제 분석이 틀렸나요? 어? 아니, 내 분석이 틀렸어? 오영환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오영환 뒤에 윤영찬이 있다고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어? 이낙연 있잖아요. 어?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그렇게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랬던 이낙연 총리라 그러면 초선 오적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초선 오족을 받아들였을까요?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조국 장관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위에다 그래놓고 조국을 가장 날석에 4.7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을 조국에게 돌렸던 초선 오족을 저렇게, 제 분석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응? 보세요. 제가 그때 분석을 하니까 저한테 그 당시에 윤영찬 의원실에서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면 나와라. 응? 나와서 얘기해라.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보세요. 윤영찬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가 4월 9일 영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영환이란 정치인은 절대 혼자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혼자 할수 없어. 그러면 제가 취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제가 추측해서 얘기해드릴게요. 누가 오더를 내렸나를 봐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오영환 바로 뒤에는 윤영찬이가 있을 거예요. 윤영찬 의원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윤영찬이 이번에 이낙연 캠프를 꾸릴 때 가장 핵심적인 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맞죠? 윤영찬 뒤에는 이낙연이 있어요. 그러나 해당 방송의 진행자가 취재 측근을 언급한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법기관 국회의원 다른 국회의원들의 오더를 받아 입전돼서 진행자의 추정하는 구조정지 편견입니다. 사과와 정정을 요구합니다. 유영찬은 비공개 처리도 충분치 않습니다. 거짓 정보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시사토피 다음 영상이나 저 의원 발언 등 공정사회 영상을 언급하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틀렸는데? 어? 어? 이거는 뭐라고? 아니 내 말이 맞잖아. 오영환 뒤에는 오영환 옆에 윤영찬 있고, 어? 오영환이라는 정치인이, 어? 오영환이라는 정치인이 자기가 평소에 무슨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내가 국회 초선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오영환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굴 모으고 그런 아주 활동적이고 그런 정치인이 아니에요. 응? 그냥 자기가 한 명의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생각보다는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당대표의 명은 하늘이다라고 상명하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응? 아니 내가 아니 오영환이라도 여기 캠프에 없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초선 오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조국을 비판하는데 버젓이 여기 있으면서 조국을 위한데 응? 앞뒤가 좀 맞게 좀 해야지. 응? 적어도 앞뒤가 맞게 좀 하든가 시나리오를 쓰든가. 응? 안타깝다. 또 꼭 시간이 지나면 내 말이 맞더라. 슬프게 안타깝다. 그리고 일부 응? 이낙연 지지자들 언제부터 그렇게 조국을 이제는 버린 거야? 항상 조국 조국 하면서 그렇게 조국을 위하더니 조국한테 사과하라고 난리쳤던 오용환이한테는 왜 가만 안 말도 안 하나? 응? 오용환이한테는 왜 그 이낙연 지지자들은 왜 오영환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하나? 저거 이낙연 지지자들이 오히려 조국 수호를 외치고 진짜 자기네들이 조국을 위한다 그러면 오영환이 같은 애들 나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캠프에서도? 어? 에라이 씨 앞뒤가 맞지도 않는 씨, 진짜 내가 정신을 차리자 진짜. 어? 스스로가 모순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응? 초선 오적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조국한테 그랬던 인간들 막 욕할 때 언데고 이낙연 캠프에 오영환이 쏙 들어가니까 오영환이 욕을 안 해. 그러니까 니들이 항상 욕을 먹는 거야. 응? 최악의 정치인 오영환. 그렇게 정치하지 마시라. 한 번만 할 생각을 하고 정치를 열심히 하는 오영환이를 기대합니다.